그래서 작은 낚시라는 게꼭뭐 장어를 잡는 목적도 있지만은 이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울리고 정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참 장어 낚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젊은 세대도 있고 뭐또 나이 연세 드신 세대도 있고 이게 혼합이 돼가지고 그한 가지 이제 취미가 같으니까 그 같은 목적을 공유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공감대도 형성되는 거고. 세대 간 있는 것도 많이 격차도 줄여주고, 그다음에 또 서로 이렇게 좀 뭐, 물론 낚시를 하면서 이제 손맛도 보고 장어도 잡으면 좋지만, 뭐 이렇게 만나서 소주도 한잔 하고, 또뭐 요즘은 그런 좀, 그런 낚시가 좀 유행인 것 같아요. 좀 뭐, 가족끼리도 예. 캠핑하면서 낚시도 하고, 그다음에 뭐 같이 낚시터에서 뭐 이런 또, 뭐 평소에 대화할 시간도 없는데, 만나면 그렇죠. 또 대화도 많이 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그런 아마 이렇게 계층이나 이렇게 세대를 상당히 어우르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하여튼 장어 낚시가. 아니, 이렇게 터에 나오면, 이렇게, 처음 만나는 조사님들하고도 이렇게 그렇죠. 허심탄회하게. 그렇죠. 금방 친해질 수 있는 게 같은 이제 취미가 같다 하는 게 오픈이 되잖아요. 다 낚시를 하고 있으니까. 뭐 보면 장어 낚시는 다 표가 나거든요. 예. 아이고, 그러면 서로 이제 뭐 친해질 수 있고. 이게 또 사람 살아가는 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또뭐 서로 또 같이 좀 지낼 수도 있고 또 인간관계를 또 맺을 수도 있고. 하여튼 좋은 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드디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돼지고기하고 깔끔하지 않습니까? 소고기 섞어서 집어 미끼를 채비를 이렇게 했습니다. 양파망인가요? 이게 양파망인데 이걸 조그맣게 잘라서 이 안에 돼지고기 참기름에 담궈 놓은 소고기 아랫봉돌하고 같이 묶어서 집어 효과를. 근데 목줄이 제가 아무래도 좀긴것 같아요. 목줄이 조금 짧게 했으면 좋은데 지금 밤이라서 목줄 조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요대로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맞죠, 맞죠. 아, 누치. 오우. 오우, 큰일 났지. 누치. 예. 잠깐만, 갖고 왔네, 거리. 바로. 바로 방생. 바로 방생. 방울 소리 멋지게 났는데. 11시가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쪽 포인트에서 전체적으로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예, 저는 사이드로 하나 던져놨다가 집어 효과 있는 돼지고기하고 쌓아놨던 그 망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올려놨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를 해서 던졌는데 이 자체가 빠져버려 갖고요. 예, 그래서 예, 다시 이렇게 단단히 묶었습니다. 예, 단단히 묶어서 그냥 바늘에 걸었습니다. 아까 터져가지고요. 이 저 미끼 자체가 터져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빼서 다시 한번 걸어주겠습니다. 걸어주고 이러면 안 빠지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근처에 이렇게 물에 들어가면 이렇게 돼지고기 미끼가 옆에 있게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지금 한 20m 정도 그냥 짧게 던졌습니다. 짧게 던졌고 방울 달았고요. 우리 조사님들 치신 줄하고 엉키지 않게 사이드로 옆으로 쳐서 텐션만 딱 조정해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있어. 오, 자. 오. 온 거예요? 어, 지금, 말씀 나누다가, 지금, 어. 아. 오, 작아다, 작아. 맞습니다. 아. 와. 야. 고등학교. 야. 아, 이 정도 중학생입니까? 야. 오. 방생이죠. 야. 아, 오. 그중간 하자, 방생 하기도 그렇고. 아, 갖고 가, 형들. 야. 명인 체면인데, 어떡할까, 이거. 야. 아니. 아니, 조사님, 이 정도는 평상시에 잡는 거에서 비교하시면은 어느 정도? 200g 이랬다. 보통 뭐, 한강 장어는 뭐, 그렇죠. 요도 한강 들어. 와.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작은 거죠. 아, 지금. 아, 드디어 이제 입질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까? 아니, 나 말고 딴 사람 잡는데 나는 못 잡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말로. 야. 뭐 그런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아, 잡았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본인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대신 있는 게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는 양천이가 설정을 했는데. 예. 나는 이 자리를 20년 만에 왔어요. 사실. 그때는 뚝이 이렇게 경사가 돼 있다. 콘크리트 돼 있었다고. 예. 이야. 오, 왔다, 왔다, 왔다.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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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양쪽 다 왔는 것 같은데요? 오. 오. 아유, 귀엽다. 아, 이거 귀여운 정도입니까? 네, 이건 뭐, 방생. 아. 오. 됐다. 지금 양쪽 다 지금. 오. 지금. 어, 나 지진난 줄 알았어요. 지금 오는 타이밍인 것 같은데요? 아, 예, 줄이 걸렸습니다. 오, 이야. 야, 방금. 오. 조금 전에. 오. 그, 우리 대물특공대에. 예. 태풍이라는 분이 있어요. 태풍. 아주. 장어낚시 28년 하지, 아주. 이야. 진짜 대단한 친구인데. 조금 전에 이제 방금 여기 한 마리 했습니다. 이게 지금 한, 물병 조그만 네, 거네요? 네, 저 한 키로 한 600에 700 정도 나가겠네요. 이야. 네, 잠깐만요. 사진이 또. 아. 오, 야. 멋지죠, 대물. 오. 눈여겨봅시다, 눈여기. 야, 멋집니다. 정말, 제가 잡은 건 아닌데. 야. 진짜 내가 잡은 건 제대로 짜릿합니다. 진짜 오. 오, 정말 대물인데요? 네. 어, 아, 축하드립니다. 태풍이라고. 예. 대물특공대, 또 우리, 이제, 아주 얼굴도 잘생기고. 아. 낚시도, 뭐, 고집도 상당히. 한 28년 동안 작은 낚시를 했던 친구인데 상당히 그렇게 실력도 있고. 이야. 숨은 고수예요, 숨은 고수. 아, 오늘 여기서도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좀. 너무 좋고, 안 너무. 지금 이제 11시 한 반을 가까이 이제 가고 있으니까 12시에서 1시 사이에 아마 입질이 좀 오겠죠? 오늘 어쨌든 뭐 장어라는 테마 때문에 우리 또 이렇게 또 소중한 또 인연 또 한 번 맺었지 않습니까? 네. 아,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예. 이 넓은 이제 서울 하늘에 인구가 서울 인구 1,100명 되죠? 그렇죠. 네, 그 오늘 진짜, 아, 이거 로또볶음보다 더 많은 여러분들 만났잖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이렇게 만나서 말씀 나누고, 예. 이게 즐거운 금방 친해지고. 예. 어, 지금 왔습니다. 빠졌다. 10대 빠졌어. 10대 빠졌어. 뭐야 이거? 박았는데? 아, 얘 박았.. 입질 왔었죠, 사장님? 강제 집행하겠습니다. 조금 놔두셨다가.. 아, 저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저는.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터뜨려요. 이 사장님 땡기게 놔두고 그랬네. 그러니까 얼마나 멀 땐인데, 뭐. 내일 아침까지 가봐야 되겠구만. 아, 그래서 니가 그래서 이게 승리입니다. 저기서 나오니까 잘 빼주죠. 우리 카페지기님은 네. 굉장히 멀다고 막 이제 생각하시는데. 저는 일상이라서 뭐. 여기 한강에서는 이런 저도 구경 많이 했거든요. 진짜 강폭이 넓어서 네. 얼마든지 뭐 싫어. 그냥 스트레스 날리듯이 날리면 되겠네. 예, 예. 그. 멀리 던지시는 거. 우리는 멀 때 넘어갈까 싶어서. 아.
아니, 보통 이게 시골 돌아가면 좀 작으니까. 네. 너무 멀 땐 집에 상대방이 빠지면 낚시하다가. 있었으니까. 근데 장어는 사실. 네. 멀리 나오는 장어도 있고, 가까이서 나올 수도 있고. 주로 다 정답이었어. 그 조사님, 지금, 방금 뭐 변명하시지 말고요. 터진 거예요? 아니면은 뭐, 뻥인 거예요? 아, 입질은 옆에 조사님이 보셔가지고, 예. 저를 불러주셨는데, 예. 제가 왔을 때도 라인을, 얘가 끌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늦게 치다 보니, 예. 여기 뻘하고 돌하고 있는데, 꼬리로 박았습니다. 아, 그, 장애물에 꼬리로. 그러니까 뭐, 바위 같은데 예, 예, 이렇게 예. 숨었다는 얘기인가요? 예, 예. 떡 이렇게 달라붙었습니다, 이렇게. 예, 꼬아서 꼬리로. 확실합니다. 그 맞습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뭐 인정하겠습니다. 아 근데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이렇게 장담을 하셨는데 좀 뻥이 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까? 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작은 낚시는 진짜 뭐 한 3시간, 4시간 입질 없다가 올라오면 뭐 미친듯이 올라오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어. 나 왜 이래노? 내가 뺏겨 했네. 나 오늘 왜 이래노? 아. 지금 내가 왔다고 이거 안 되네, 오늘. 네? 내가 뭐 잘 되는 건데. 나쁘세요, 형님. 100초 탔나? 100초 탔나? 일단 스킵 해볼게요. 이게 한강에서는 라인 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같이 그물심을 물이 움직이면은 예. 좌측으로 누가 먼저 쓴지 누가 늦게 쓴지 보고 좌우로 빼면은 쉽게 라인을 뺄 수가 있습니다. 예, 요렇게. 아, 오늘 좀 이상합니다. 빠졌네요. 오늘 저 제 빠진 살 분석을 좀 해주시는데 양천님 예. 지금 그 전에 그 이야기는 뻥이셨죠? 아. 솔직히 말하세요. 커밍아웃 하시죠. 오늘 저기 예. 6월 2일 저기 신물이었고 예. 8시 반 강화대교 만조였습니다. 8시 반? 예. 8시 반에서 기본 8당에 방류하는 물이 오늘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냉수도 좀 흐른 것 같고 예. 그리고 그 강화대교에서 저 현재까지 제가 있는 데까지는 뭐 예. 10시 반, 8시 반, 9시 반, 10시 반, 10시 반에서 한 11시까지 미쳤고, 현재, 그 간조, 이제 물 빠지 시간이 현재 한 1시간 정도 되었습니다. 예. 현재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은 물 이제 빠지고 한 2시간 이후부터 이렇게 좀 입질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 아, 그러면. 그러면 1시에서, 1시 반에서 한 2시까지 한번 살짝 입질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그러면. 예. 지금 12시 넘어서 1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 예,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입질 보장하시나요? 아, 아니요. 지금 조금 더 있어야 돼요. 아, 조금 더 있어야 된다. 현재 물발 보시면은 기존, 저 여기 라인을 보이시죠? 라인은. 단뜻 쳤는데, 다 왼쪽으로 다 쏠려 있죠. 엄청나게 지금 라인이 지금, 라인이 예. 잠깐만요. 제가 좀, 그러네요. 지금 완전 쏠려 있네요. 예. 예. 앞에 그렇게 멀리 예. 안 쳤습니다. 예. 한 40m권, 50m권밖에 안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저 앞에 보이는 안물골에 예. 뭐 물살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지금 아직 장을 못 올리시고 계신다. 예. 그 반면에 저기 이렇게 조금 들어간 저 예. 물 도는 자리, 들어간 예. 자리, 저쪽 부분에서는. 한강철교? 예, 아니요. 한강철교에서 색강 쪽으로 나오는 저쪽에 예. 예. 물 도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쪽에 오히려 물빨이 약해서 50에서 60m권에서 지금 한, 제가 알고 있는 조사님이 예. 한 4수 정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연락 오지 않습니까? 예, 예, 저한테. 오늘 원래는 이 자리에 앉으려고 하다가 못 앉고 어떻게 그리 가셨는데 그쪽에서 지금 재미를 쏠쏠하게 보고 계신 걸로 저한테 수시로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게 핑계인가요? 아, 핑계는 아니고, 뭐, 핑계는 아니고 제가 뭐, 노력이 부족하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 자리로 갔어야 되는데 오늘 뭐 못 가서 오늘 못 잡는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실력이 예, 뭐, 못 밖에 안 됩니다.
아마 그 정도. 예, 예. 아, 양천구님 앞으로 이제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 아이고야, 누구 찍었지? 와. 이야. 손맛은 이제 좋아. 오우. 맛있다. 와. 오우, 그. 오우. 와. 좋았겠는데. 크다. 뭐야, 너무 크다. 어, 아래턱에 제대로 걸렸습니다. 오, 이야. 알아요. 왔다. 왔네. 오, 오. 오. 내기라 그래. 아, 오늘 이게 강준치입니까? 누치입니까? 누치. 강준치는 이빨이 뭐 겁나이. 아. 누치. 아, 누치. 손만은 좋아하지. 야, 어우. 크긴 크네요. 아. 야. 아니, 원래 최고까지 안 올라왔는데. 어우. 나왔네. 어. 아. 오늘. 저 강준치는 냄새가 엄청. 이게 강준치입니까? 저 강준치의 뿌리죠. 강준치. 누치하고 강준치하고 다른 게 한번 확인을 좀. 눈치는 아까 이런 몸뚱아리가 통통했잖아요. 예. 준치는 날씬하죠. 아. 이것도 육식성으로 이렇게 공격적으로 오는 겁니까? 예. 아. 이게 조사님 이거는 어디서 포인트가? 아, 이거 산청. 산청. 경호가. 경남 산청. 네, 경호강에서. 네. 아. 1450g. 1450g. 지금 회원님 저기 활동하시고 계신 카페. 네. 거기는 최대요. 자랑 좀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은 뭐 카페가 만든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 신생 카페다 보니까 예. 최대가 제가 알기로는 한 키로 한 5-600 정도는 한 두세 발이 정도 나온 거라니까. 키로급터는 좀 몇 발인 것 같고. 그래도 좀 뭐 대한민국에서 작은 참 뭐 잘 잡는다는 친구들 다 모여 있습니다. 이 카페에. 이게 카페 활동하시면. 네. 저희도 이제 다음 카페나 뭐 네이버 카페 여러 가지 종류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장어 카페, 네. 그러니까 뭐 낚시사랑 뭐 이런 거 이제 그 낚시 초창기 네. 카페들이 있고, 네. 장어 카페 하시면서 좀 좋은 점, 그리고 뭐 이렇게 장어 카페 이렇게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한테 조언. 글쎄요. 작은 낚시라는 게 꼭 뭐 장어를 잡는 건 목적도 있지만은 이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울리고 네. 정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참 장어 낚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젊은 세대도 있고 뭐 또 나이 연세 드신 세대도 있고 이게 혼합이 돼가지고 한 가지 이제 취미가 같으니까 그 같은 목적을 공유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공감대도 형성되는 거고. 세대 간 있는 것도 많이 격차도 줄여주고, 그 다음에 또 서로 이렇게 좀 뭐, 물론 낚시를 하면서 이제 손맛도 보고 장어도 잡으면 좋지만, 뭐, 이렇게 만나서 소주도 한잔 하고, 또 뭐, 요즘은 그런 좀, 그런 낚시가 좀 유행인 것 같아요. 좀 뭐, 가족끼리도 예. 캠핑 하면서 낚시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같이 낚시터에서, 뭐, 이런 또, 뭐, 평소에 대화할 시간도 없는데, 그쵸. 만나면 또 대화도 많이 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그런 아마 이렇게 계층이나 이렇게 세대를 상당히 어우르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하여튼 장어 낚시가. 요즘 그런 게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갈수록 세대가 좀 막막해지고 뭐 좀 뭐 쉽게 말해서 뭐 옛날처럼 뭐 정이라 할까요 이런 게 좀 많이 뭐 없어지는 그런 세상에서 그래도
뭐 또 낚시 안 와가지고 이렇게 보면 저도 사실 낚시 때문에 전국에 모든 사람을 좀 많이 공유를 하고 있고, 예. 뭐 또 인터넷상으로 카페 통해서 또 정보도 교류도 하고, 또 그분들 또 이제 1년에 또 한두 번 만나서 또 같이 정출이라는 것도 하고, 낚시대회도 하고, 예. 서로 또 공감대도 행사하고, 아, 어느 지역에 어떤 분이 장어낚시를 또 좋아하시고, 어느 지역에 내가 놀러 가면 또 그분 또 만나서 또 낚시도 같이 가고, 하여튼 뭐, 좋게 생각하면 참 좋고요. 예, 또 뭐, 예. 약간 뭐 또 장어낚시 하면서 또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뭐, 또 여러 가지 경기 소유라든지 뭐, 또 안전보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좀 좋은 취미생활 같아요. 네. 사모님. 네. 사모님이 원래 낚시하는 사람들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이. 그렇죠. 아이프가 제일 싫어하죠. 어떻습니까? 솔직히 뭐, 가족하고 같이 하는 이런 낚시가 참 좋은데, 아직 그런 여건이 참 좀,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게 낚시가 이게 예. 캠핑하고 낚시하고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예. 그런 공간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예. 가족과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뭐 좀 시설이나 모든 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예. 차후에는 그런 것도 조금 이제 가족과 할 수 있는 낚시 그런 것도 좀 많이 좀 연구되고 발전되고 뭐 그랬으면 뭐 또 가족도 더 화목해지고 우애도 더 쌓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한번 네. 우리 저 대물 특공대에서 한번 추진해 보시면. 아 예, 우리 대물 특공대가 이제 카페가 이제 만든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저희들은 사실 그 작은 낚시인들이 이제 낚시인들이 보면 이제 상당히 좋으신 분도 있지만 뭐 사람 사는데 보면 뭐 좋은 분도 계시고 안 좋은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 카페를 만든 목적은 뭐냐면 사실. 작은 낚시가 이제 취미가 목적이지만 낚시를 통해서 사회에 좀 이렇게 공헌 타고 예. 낚시인들이 이제 쓰지 않는 물건 뭐 중고 물품이라든지 이런 이제 나눔 아자회 행사도 해가지고 그 기금도 좀 모아서 또 사회에 좀 환원도 하고 예, 우리가 이제 좀 서로 예, 나눔이 목적입니다. 하다 보면 이게 낚시하다 보면 뭐 장비가 워낙 많이 개발되고 또 워낙 장비라든지 세팅이라든지 바늘이라든지 뭐 라인이라든지 네. 너무 다양다양하고 근데 그렇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오늘 쓰다가 또 뭐 실증 나고 이러면 또 이제 그런 것도 사실 좀 좋은 일에도 쓰고 저희는 뭐 작은 낚시인들이 이제 항상 보면 좋은 이미지도 있지만 사실 또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좀 깨보려고 저희 카페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눔이라든지 바자회 통해서 뭐 사회에 좀 공헌한다고 사실 뭐 차라 같은 이야기지만 이번에 우리가 그 충북 제천에서 이제 정축을 하면서 네. 예, 제 이때까지 카페가 만든지 이제 한 3개월 됐는데 네. 회원들이 17만 만원 뭐 2천 원 이렇게 바자회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60만 원 정도 모아가지고, 예. 제천시청에 지금 의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두 소년, 소녀가장한테 30만 원씩 이렇게 작지만, 이제 기부하고 있고요. 예. 아, 그런 일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 앞으로 추후에는 우리 더 회원들이 많아지고, 더 커지면 커질수록, 예. 기금도 많이 모이면, 낚시도 하면서 사회에 공헌도 하고 그런 뭐 좀 좋은 이미지로 이제 시작했고요. 그것도 많은 낚시인들이 공감을 해서 회원도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가고 있고 그래도 뭐 항상 뭐 이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저희 회원들도 장어도 참 잘 잡아요. 진짜 선수들도 많이 계시고 이게 쉽게 말하면 노출 안 된 진짜 숨은 고수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네. 저도 깜짝 놀래고 또 뭐 하여튼 장어 낚시를 통해서 이렇게 항상 교류하고 서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실 뭐 전국 각지에 이렇게 뭐 제일 빨리 이렇게 친해질 수 있는 게 낚시인 것 같아요. 아, 저도 공감합니다. 오늘 우리 네. 네. 우리 저 카페 직위님 네. 그때 저 서울까지 오셨는데 네. 혹시 그 우리 저 같이 그 장어 낚시 즐기시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혹시 하고 싶으신 이야기. 이제, 어딜 가나 작은 낚시인들이 가장 좀 문제가 되는 게 쓰레기 문제입니다. 아, 쓰레기. 네, 쓰레기는 항상, 물론 뭐, 휴수로 뭐, 팔아 빠뜨릴 수는 있겠지만, 쓰레기는 항상 진짜 잘 챙겨 가셔야 되고, 항상 자연을 또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그, 치어는 방생하고, 예,
고기가 문제가 아니고 항상 사람이 문제고 환경이 네. 문제다는 거. 그래서 뭐 장어보다는 사람이 먼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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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장어는 잡으면 좋고 안 잡으면 어쩔 수 없지만 없는 거지만 인간관계는 뭐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거니까. 하여튼 가장 작은 학신들이 이제 뭐 조금의 양보, 조금의 희생, 뭐 서로 약간 배려를 하면 상당히 이게 더 즐거운 낚시가 될 것 같고요. 뭐 항상 깨끗이 치우고 쓰레기 문제는 항상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우리도 이제 카페에서도 이게 쓰레기 이제 잘 치우는 분한테 그 뭐 이렇게 소정의 상품도 좀 하는데 그 이제 캠페인이죠. 이게 예. 이제 뭐 이제는 뭐 예전처럼 뭐 카페에 가입해서 장어 잡고 전국 거리도 하지만 약간의 우리 계몽도 필요해서 학생들이 예. 좀 더 지성적으로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뭐 아까 있겠지만은 환경도 생각하고 또 치워도 생각하고 그것만 잘하면 뭐 어디가 낚시인들도 대접받을 것 같습니다. 아유 저 잘 던지시네. 멋지네. 와. 그리고 한강낚시가 예. 오늘 와보니까 예. 보통 이제 지방 충청도권 밑으로는 이제 대부분이 댐 낚시나 저수지 낚시를 네. 거긴 거의 다 댐하고 저수지 낚시를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낚시도 상당히 많이 들고 다니고 뭐 네. 배도 타고 다니고 뭐 저수지 낚시나 강제 낚시도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데 네. 한강 낚시도 보면 차 이러 보면 진짜 취미로 하시는 분 상당히 많이 계시네요. 네. 계시고 그쵸. 상당히 또 매력이 있고 그리고 정말 이게 또 시골에서 진짜 조용한 이렇게 예. 정말 진짜 뭐 쉽게 말 귀신 올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데서 낚시하는 것도 뭐 나름대로 매력이 있지만 정말 이게 예. 정말 뭐 이렇게 야경도 보면서 참 진짜 뭐 차 지나가는 소리 들으면서 뭐 기차 지나가는 소리 들으면서 이거 이렇게 하는 낚시도 정말 매력이 있네요. 오늘 사실 저는 처음 접해 보는데 예. 상당히 저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매력 있다고 생각이 들고 한강에서 낚시하는 분들도 상당히 고수가 많은 걸 알고 있는데요. 뭐 작은 낚시는 다 똑같아 봅니다. 뭐 댐 낚시나 낚싯대 열대 하나 두대 하나 어차피 장을 하는 그걸 잡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뭐 그래서 서로 좀 뭐 댐 낚시를 하시는 분이든 한강 낚시를 하시는 분 서로 조금의 이제 존중해주고 조금 서로 그런 것도 인정해주면 더 작은 낚시가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오늘 와서 그 느낀 게, 그게 참 많이 받았네요. 예, 확실히. 아. 예, 그리고, 뭐, 이 보니까 참, 이게, 뭐, 여름에 참 좋겠어요. 이게 뭐, 휴가도 즐기고, 예? 시원한 공기 마시면서 커피 캔맥주도 마시고, 예? 참, 진짜, 어떻게 보면 참, 한강에 계신 분들이 부럽기도 하네요. 그렇죠. 예, 우리처럼, 우리는 막, 진짜 이렇게 행군하고 하면 막, 이렇게 막, 진짜, 피멍 들고, 진짜 전투 낚시를 하는데, 예. 아, 이건 진짜 너무, 진짜 이게, 무릎 낚시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락 낚시라 그럴까요? 한 뭐, 예. 좀, 하여튼, 그 색다른 또 매력이 있습니다. 보니까 확실히. 예. 오늘 서울에 온 보람이 있습니다. 아. 우리 양식권님도 만나고. 고속 엘리베이터인가요? 엘리베이터도 지금, 이제 멈췄습니다. 이 포인트는, 제가 처음 나온 것인데, 이 조사님들하고 말씀 나누고, 얘기 나누고, 이런 게 참 좋네요. 어디를 가나, 어느 포인트나, 낚시 포인트에서는, 이렇게 취미가 같아서 그런지, 말씀을 나누면 뭔가 좀 서로 이해하고 이렇게 그런 배려하고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분들만 만나서 그런가 그럴지도 모르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낚시 즐기시고 포인트에서 만난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면 참 마음이 따뜻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장비 걷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집어를 위해서 넣고요. 그리고 옆에 목줄 달아서 이렇게
미끼를 넣었는데 전혀 뭐 지금 새벽 1시가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저쪽 한강철교 쪽 조사님들은 좀 한 서너 수 하셨다고 연락이 왔고요. 근데 이쪽은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접고 들어가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조사님들 건강하시고 다음번 출조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